안녕하세요. 오늘도 6일 농장 사과대추 재배하시는 육심준 대표님 사과대추 농장에 왔습니다. 오늘도 출하 중인데요. 오늘은 2020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 지금 막 따고 계시는데 오전이라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지금 따는 거 좀 보고 또 밭에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육 대표님. 네. 오늘도 주문 들어와서 이게 배송 나가시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한 사람이 주문 좀 많이 주시는가 보네요. 네. 이제 막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이제 딱 6월이 두 번째, 세 번째 달입니다. 네, 제가 이 농장을 지금 세 번째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추석 직전에 왔었고 그때도 첫 출하하셨어요. 오늘이 몇 번째 출하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세 번째. 아, 세 번째요? 네. 수확하는 거 잠깐 하고 요거 하는 거 하고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 15kg 정도 되나요? 아직 선별 전이죠? 네, 네. 선별 전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보면 크기가 안 보이니까 사장님 손이 나셔서 어우, 네. 크네요. 선별 전이에요 지금. 큰 놈, 작은 놈. 오, 이런 거 진짜 웬만한 계란만 하기도 하겠다. 계란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해야죠. 이제 그냥 좀 못하면 네. 웬만한 계란만 한 것도 들어 있다. 네. 자란 많이도 있고요. 네. 한번 저기 밭에 가서 좀 따시는 거 실제 모습 좀 보여주시고 주의할 것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뭐 주의 사항은 별로 없고 좀 뭐 아직 배추가 빨갛게는 아직 안 됐고, 네. 성출하기는 아니죠? 네, 올해가 지금 약간 늦죠? 네, 늦고 지금 이제 막 한참 이제 물이 익어가는 중인데, 네. 네, 골랐다는 겁니다, 지금. 네. 아, 예, 그래야죠. 네. 이렇게 따면 한 달 안쪽으로 거의 따지죠? 예, 그 지금 출하가 거의 좀 한 달 보면 될 겁니다, 한 달. 네, 제가 한 달. 대략 2주 전쯤, 네. 9월 23일 날 왔었는데, 오늘이 10월 이제 2일이니까, 아니 10월 6일이니까, 거의 2주, 조금 하루 모자란 2주인데, 예전보다, 그때, 전에 왔을 때보다 색이 많이 돌았네요. 네, 색은 지금 많이 났죠. 예. 네. 네, 지금 이제 웬만한 건 다 따야 되고, 지금이 당도가 참 좋을 때죠? 네, 네, 제일 좋을 때입니다. 네, 얘도 젊었을 때 맛이 좋을 것 같고요. 따면서 네. 남아있는 것이 더 커지겠죠? 좀이라도? 네, 지금 이게 색이 오면서 이 대추가 커지더라고요. 예, 예, 지금 그 크기 한번 제 손도 무지하게 큰 편인데, 네. 어우 사장님 손에 뭐 색이 들어가니까 꽉 차네. 네. 예, 예, 농사를 쳐보니까 예, 예. 수확할 때 그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예, 예. 멀리서 이제 사장님 모습을 잡는데요. 앞치마에다 그렇게 따시는군요. 네, 이게 상체를 안 나게끔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씩. 따고 한번 쏟아붓고 그러시는구만. 네, 예. 거기 한번 따면 한 몇 킬로 따지나요? 앞치마에? 여기 한 2킬로 정도? 한 3킬로 정도로 따집니다. 그죠? 네. 나는 왜 앞치마를 입으셨나 했더니 거기 다 이게 그냥 따가지고 이런 박스에다가 그냥 그 토했다는 거 막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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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가 그래. 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씩 수작업하기 때문에 따서 편할 것 같아요. 예. 뭐 앞치마 말고 옆에다도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요? 이게 제일 편안하죠. 아, 그 지금 앞에다 따고 네. 땀은 옆으로 싹 돌리고 하나 더 따고 2, 3kg 따고 한 번씩 쏟아보려면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게 크게 뭐 이게 뭐 한 목에 다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사장님 키로 웬만큼 다 따지는 그런 높이에 다 해놓으셨네요. 네. 손이 담으면 다 뭐 이렇게 뭐 다 따이니까 네. 크게 뭐 저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좀 키 작은 아주머니, 뭐 아주머니라고 키 작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키 작으신 분도 뭐 무난히 딸 수 있거나 정말 높으면 콘티 하나만 내놓고 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 이게 높이 키우니까 그게 이제 키울 때는 괜찮은데 쏠 때 작업할 때 이제 그게 이 지금 대추 나오면 익어서 무게가 되니까 이렇게 좀 혀졌어요, 이렇게. 네, 수양부들 좀 이렇게. 네, 수양부들 좀 혀졌고, 네. 저 앞에 보니까 별로 안 열린 애가 빳빳이 섰어요, 하나가. 네, 왜 나무가, 올해 나무 키우는 과정을 조금
방심했습니다. 아, 너무 예. 키웠어요, 지금. 아, 저번에 말했던 네. 12개나 네. 정도 놔야든 16개 놨다고 그랬죠? 네, 저런 정도는 지금 내가 위에다 뻣뻣이 쓴 나무들은 아. 너무 커가지고 대출을 못 달았어요. 욕심을 좀 부려서 네. 이게 열려야 되는데 나무 크는데 좀 신경을 썼구만요, 나무들이. 네, 네 나무만 좀 키워보려고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예. 모르겠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어떻게 저 재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 재배가 나는 제일 낫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제 것은 정말 무농약으로 한다고 좀 버텨봤더니 벌레들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이게 무농약으로 가면 좋은데 솔직히 참 어렵죠. 무농약 무사가. 어렵더라고요. 네, 엄청 어려운데 한 달 만에 그냥 멀쩡했던 게 쫙 지금 벌레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은 뭐 무농약 뭐 제가 친환경제를 쓴다고 써도 네. 그렇게 대추 나무에 그 농약은 많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만 예. 이제 수확 전에는 절대 안 하지니까 예. 했는데 주로 꽃 필 때 하고 조금 네. 자랄 때 그때 많이 해야죠. 네, 이게 과일에 이게 이런 게 전백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노린재인가요? 네, 노린재 이게 이런 것만 이제 좀 아, 얄미운 네. 노린재.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는데 그렇게 뭐 먹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이렇게 먹어도 네. 네. 탄저나 이런 것만 네. 아니면 맛은 괜찮더라고요. 이게 햇순에서 대추는 나오는데 네. 전부 다 이제 맛이 들어가고 이 정도도 먹으면 맛은 있을까요? 네, 맛은 괜찮은데 색깔이 조금 색깔이 아주 들려서 네. 그렇죠.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딸 수 있고 이면 이제 앞으로 한 달이면 그 좀 수확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 밭이 한 800평 된다겠죠? 850평? 네. 네. 여기서 한 5톤 정도 예상하시나요?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올해? 올해? 네. 뭐 욕심 같아서 5톤 정도 계산했는데 네. 그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왜냐면 그 결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요 나무가 몇 폭이 심어져 있다겠죠? 저번에? 이게 1260폭이에요. 1260폭이? 네. 1200폭이 잡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올해 욕심만큼 안 됐구만요. 나무도 욕심내고 사장님도 욕심내서 네. 이, 욕심은 금물이더라고요. 네. 농사 짓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 개수가 많이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무게로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무게를 생각할 때 거의 개수는, 예. 여기 지금 안 열려서 위로 섰지만 저 앞에 보면 수양보다좀 진짜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큰이라고 대추가 적게 열리고 그 나무는 상당히 좋네요. 그래도 네. 이게 대중에 뭐다 네. 똑같이 키울 수 없고 이런 식으로만 키우면 괜찮은데 요 지금 앞에 보는 게몇 가지나 남겨놨을까요? 어디 보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랑 열여덟까지 놔두셨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과신 제신 실패를 한 거죠. 그래요? 네. 올해 중에 혹시 뭐 12가지나 놔둔 거 혹시 찾아보면 있을라나요? 아니에요. 올해는 거짓 다 가다기 욕심을 이 상태로 부렸어요. 그래서 다 보면 16, 17까지 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예. 과일도 열매도 작고 예. 또 많이 달지를 안 했어요. 작년보다 좀 작은 편인가요? 아우 그러면요. 작년보다 과일이 엄청 작죠. 지금 요것은 드문드문해서 그래도 그럭저럭 알이 뭐 보이는데 이게 작년 대비 훨씬 작다는 얘기죠? 네, 네 작년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없이 욕심 버리고 그렇죠. 12개 최대 네. 12개 네 12개 10개에서 12개 굳이 이렇게 네. 많이 키우려고 할 것이면 그러면 사람이 네. 일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더니 대추도 과일도 큰 바 별로 크지도 않고 보통 보면 처음에 막 결과지 있잖아요. 맨 네. 처음에 그 가지는 안 하고 꽃만 따닥 피는 거 맨 밑에 있는 것들 네. 걔네들은 사장님 따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놔두는 편이에요? 그냥 놔두는데 안 열리죠? 잘? 네 안 열려. 그건 결실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피는 거하고 세 번째 피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사장님은 세 번째 피는 게 많이 열리죠? 네, 세 번째 피는 것이 많이 열리죠. 두 번째는 첫 번째 피는 것은 꽃이 결실이 안 되고 두 번째 피는 것도 좀 달긴다라도 마지막 세 번째 피는 과일이 지금 여기서 4년차 수확을 한다고 그랬죠? 네. 매번 그랬나요? 보통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많이. 네, 그렇죠. 혹시 세 번째가 꽃이 안 펴가지고. 근데 올해는 세 번째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기후 탓인가 모르겠지만. 기후 탓일 거예요. 네. 세 번째도 많이 안 달았어요. 다 이제 열면서도 장마가 길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결실이 지금 다 안 됐어요. 보통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되는데 올해는 그나마 세 번째가 되긴 됐어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대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사가 힘들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추라기 때 재미를 많이 보셔야 될 텐데 뭐 딸 때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세요? 뭐 딸 때 뭐 어려운 건 없고 지금 이게 익은 것만 골라 따기 때문에 큰 뭐 그냥 뭐 하루에 뭐 다 이제 다 털어서 수확은 아니고 그죠? 네. 나눠서 하니까 네, 나눠 하기 때문에 그 매출에 그 양만큼만 따고 네. 네. 그러면 좀 이게 아직 맛은 아직 다 안 들었어요. 지금 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골라 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도 매일 따시나요? 아니에요. 매일 같이 따진 않아요. 뭐 딸라면 딸 수에 있겠죠, 조금씩. 딸려면야 뭐 딸 수가 있는데 그 기존 그 양만큼만 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달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 뭐 다른 농사에 비해서 매일 안 따고 그런 면은 좋은 점이 있겠네요. 네,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수확하는데 뭐 시간에 뜨는 부대 뭐 쫄리지 않고 하루 늦었다 해서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대추 이렇게 따서 놔두면은 다른 과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만 대추는 이게 단단해서 그런지 네, 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있어도 처음에 따는 거랑 똑같은 맛이 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질 때 잘 지면 보관도 한 1, 2주 더 가는 것 같아요. 보관, 이게 그 참. 그래도 농사를 잘못 지면 이거 뭐 바로바로 식감이 떨어지니까. 네. 큰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올해 나오는 새순을 받아서 전부 다 길렀기 때문에 맛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도 그렇고. 그래서 외대재배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훨씬 맛이 좋고 보관성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추가 좀 단단치요? 네, 나무가 젊은 것 같아요. 네, 나무 대추가 탄력이 있어가지고 단단해요. 해마다 새로 받으니까. 가끔 안 따고 그냥 나무에 달려서 그냥 마르는 것도 있죠. 그러면요? 못 딴 거. 예, 네, 그냥 마르는 것. 겨울에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저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달려 있는 것은 대추 즙으로는 좀 많이 짜죠. 그렇죠. 즙도 무지하게 달더라고. 네, 즙으로 너무 짜는데. 달아서 물을 타야 먹을 정도로 이 사과 대추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즙으로 짜서 이게 다른 뭐 사과 대추는 생과로 먹여야지 맛이 나지 말려서 먹으면 큰 저기는 맛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 식감이 네. 뭐 사과 대추 누가 졌나 이름을 잘 졌어요. 잘 졌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즙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말려서 이렇게 삐져가지고 말려서 먹었는데 너무 달아요. 달죠. 일반 대추도 달지만 얘는 특히 더 단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달렸네. 지금 따는 기준이 그 색이 한 몇 퍼센트, 한 반절 정도 돈 걸 위주로 따시나요? 그렇죠. 50% 이상만 돼도. 그죠? 예. 50% 이상만 돼도 대추는 뭐 빨리 완전히 뭐 빨갛게 익은 상태에서 따는 것도 좋지만. 맛은 좋지만. 예. 예. 뭐, 그 탄력성이 별로 이제 반 정도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50% 이상만 먹었다 그러면 대추 맛은 제대로 다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무도 지금 저번에 찍었던 나무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고루 잘 달렸어요. 네. 익는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익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혼자 따시는가 봐요. 사모님은 또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네. 보통 이제 이 수확할 때 이렇게 촬영하러 오고 그러면 귀찮고 그럴 텐데 사장님 그래도 저기 편히 대해 주셔서 아마 이거 보시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실감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뭐 사장님 거, 말씀도 그렇고 거짓이라는 거 없고 있는 그대로 뭐 말씀드린 거니까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있는 곳에서 가까워서 사장님 벌써 세 번째 지금 와서 쭉 보는데 말씀도 편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나무는 위에 많이 달렸네. 지금 보이는 네, 나무는. 이곳은 위에가 많이 달렸네. 요게 미리 끊어줬으면 밑에가 더 많이 달려서 따기가 더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나무 결과로 보니까 보여요. 그리고 사과대추 사장님은 이거 수확하고 전지는 언제쯤에 계획을 하세요? 전지는? 이제 우리 이게 수확이 끝나면은 예. 한 1월 달에서 2월 사이에 전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확 끝나고 나서 여기다 거름 해주거나 뭐 다른 것들 있습니까? 퇴비도 좀 해야죠. 그죠? 네. 수확 끝나고 전지 네. 전에. 네. 전지 전에 이제 끝나면은 그 감사비료라고. 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이렇게 농사를 잘 줘줬으니 또 먹고 살아야죠, 먼저.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 네. 그렇게 끝나고 감사비료처럼 이제 거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언제쯤에 다시 또 거름을 주시나요? 전지 끝나고? 전지 끝나고, 입이 이제 전지 끝나고 퇴비를 바닥에 다 깔죠. 전지 끝난 다음에. 그게 감사비료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이죠? 네, 그 다음 감사비료라는 건데. 예. 예. 전지 하기 전에 예, 수확 끝나고 예. 잎이 좀 있더라도 예, 예. 그리고 전지 끝나고 싹나기 전에 한번 주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주는 경우가 또 있나요? 그러고는 뭐 이제 그 크게 싹이 한, 뭐 예. 싹이 한 5월쯤에 나잖아요? 그렇죠. 5월 예, 싹나고 꽃 피고 열매 열리고 이럴 때쯤 아마 5월 전에 거름을 주면은 보통 그 시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전지 끝나고 몇 월쯤 그 거름을 더 주시나요? 월로만 하면 이제 5월 달에 네. 싹 나기 전에 이제 감사비료 이제 수확 다 끝나면 주고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전지하고 2월 달쯤 전지하고 예. 이 전지를 할 때 이 나무를 네. 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폐색으로 봐서 파색으로 네. 해서 다시 이 거름으로 네, 밑에 같이 놓고 같이 이제 그때 거름을 같이 네. 파색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3월 뭐 4월 초 정도에 다 끝나겠네 그러면 그렇죠 4월 초면 다 끝나죠 네. 그쯤 그러니까 3월 말 네. 중 하순부터 4월 한 초순 정도까지 네. 거름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수확은 한 10월 달 정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제 그럼 한 6개월 정도는 거름을 특별히 뭐 이렇게 거름은 안 주고 관주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나요? 그렇죠. 관주를 많이 하죠.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재배하는 패턴으로 계속 하시고구만요. 이거 하나 드셔볼래요? 아이고 찍다가 먹으면 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실 텐데. 그냥 한번 맛 좀 보십시오. 네. 제가 그러면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설탕인데요. 새콤한 맛도 들어있고 네. 정말 사과의 새콤달콤한 그 맛이에요. 식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한 입 뱉는데 상당히 커요. 제 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면도 거의 사과하고 흡사해요. 맛, 식감, 새콤한 맛까지 어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특별히 가온 안 하시고 네. 겨울에는 열어놓나요? 측창을? 네, 다 측창 다 열어놓습니다. 아, 네. 가온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도 혹시 그 관수라도 좀 하시죠? 그냥 말렸나요? 그냥 그 관수는 이제 잎 나오기 전에 네. 입이 필 무렵에 한 20일 전에 관주를 많이 하죠. 근데 한번 하죠. 요즘은요? 요즘은 뭐 수분 공급 어때요? 지금 이게 수분은 좀 전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 있어 보여요. 네, 돈을 안 주고 왜냐면 그 수확하기 전 이제 첫 수확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물을 계속 줬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확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물을 좀 그래 당도가 높아지고 네, 네.
그러면 수확 전에 한 일주일 전까지는 주셨다는데 얼마 간격을 주는 건 땅 보고 주신 거죠? 그렇죠. 이건 얼마라고 네. 땅 그 자체를 토질 자체를 알아야만이 근본을 맞추지.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위에서 뿌려주는 셈인가 보죠. 지금 토질도 좋아 보여요. 예, 토질이 좋아요. 왜냐면은 뿌리가 이게 덮어놓으니까 수분이 많아서 예. 바로 예, 뒤가니까 집어가지고 정말 마사토네. 예, 이거 집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안 풀어줄 정도만 되면 정말 많은 거예요. 예,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해요. 지금 뭐 예. 안 줘도 충분하네 아직도. 예, 지금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예. 뭉쳐지면은 수분이 있으니까 예. 요거는 그 내가 토질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 발라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얼마를 줘라 얼마를 줘라 그런 얘기는 못 하죠. 예. 어우, 얘도 엄청나게 여기서 잘 자랐네. 굵게 사과 신기합니다. 사과대추가 저도 몇 년 봐왔지만 사과대추가 매력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잘 지면 정말 재미난 작물인 것 같아요. 예, 농사 잘 지면 괜찮아요. 흔농약이 이 벌레만 어떻게 좀 조금 방어를 하면 좋겠는데 이 벌레들이 한 달 사이에 그냥 엄청나게 극성을 부려서 저 먹기는 좋은데 근데 팔기가 힘들어요. 벌레 먹어서 수확을 해서 왜냐면 농사를 져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벌레가 많이 먹으면은 맞습니다. 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예. 전반적으로 내가 조금 한 10여 미터만 가면서 찍고 지금 배추 모습의 전반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열린 것, 덜 열린 것 다 봐야 되니까 지금 오늘은 2020년 10월 6일입니다. 배추가 지금 열려 있는 모습을 함께 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열려 있고 익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많이 열린 나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가 좀 한 가지가 부러지긴 했지만 많이 열렸네요. 사과대추 모습입니다. 6일농장 충북 옥천에 있는 6일농장 사과대추 열매 열린 모습입니다.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여기도 개수는 많이 열렸는데 좀 알이 상대적으로 작네요. 이 나무도 지금 많이 열린 편에 속합니다. 많이 익었고요. 이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따고 가고 계시는군요. 주머니에 따서 여기 이쪽에 다 넣고 그런 식으로 따고 계시군요. 대표님 이거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네. 나가야죠. 나가실 아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 제가 찍을 만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익는 속도가 무지하게 나갔는데요. 예전에는 딱 그 13일 전에 왔을 때는 이 갈색빛이 거의 없었는데 아주 드물었는데 지금 뭐 어느 나무나 다 들어있네요. 이게 날씨가 오늘도 보니까 영상 한 5도 4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네. 기온차가 많으면 당도도 올라가고 네. 사과대추가 그러는데 아 이렇게 뭐 4-5kg 들어가겠는데요? 많이 들어가요. 2-3kg가 아니고 4-5kg는 들어가겠어요. 뭐 가끔 뭐 며칠 날 얼마씩 달라는 분들이 계속 계시죠? 네, 그렇죠. 네, 뭉태기로 네. 규모가 있다 보면 소매로 파는 것도 어떤 때는 상당히 벅차요. 그 조금씩 팔면은 솔직히 거기에 하다 보니면 자국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춰서. 저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따시겠네요. 10월 말이 뭐 그 좀 예, 네, 네, 어느 정도 따져요. 예. 네.
지금까지 그 6일 농장, 충북 옥천에 있는 6일 농장 육심준 대표님하고 사과대추 수확 현장에서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익었을 때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 익은 것만 따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그냥 네 알아. 네. 지금이 보기 찍기도 좋고 그럴 것 같고요. 더 익으면 색깔이 더 이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쭌 모습이 안 보여요. 세 번째 따서 그러는데 몇 번 더 따시면 이제 알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딸수록 좀 줄지요. 많이 큰다고 해도 안 큰데 네, 여기서 이제 그냥 익어나가지 그러지 크게 그러겠죠. 뭐 네. 사과대추가 상당히 실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강성식 건강먹거리에서는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방문해서 찍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대추가 변하는 것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식 건강먹거리 강성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